배고파요. 아. 조금 묵묵, 조금 묵묵. 그 운전자, 우리 차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써볼게요. 지금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이따가 출발합니다. 요게 조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것도. 정말 춥고 혹독한 겨울에 이렇게 리뷰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차 작가입니다. 차량을요, 아주 멋진 차량을 협찬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외관만 봐도 어떤 차량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자, 폭스바겐이고요. 투아렉입니다. 투아렉 차량. 자, 이 차량은 우리 그 차주님께서 직접 여기 이곳 먼 곳 천안까지 오셔갖고 이렇게 직접 차량을 협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차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 차량의 어떤 특징과 그리고 가성비와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번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어때요, 김표현님? 이렇게 뭐 외형적인 주행 같은 느낌을 보셨는데, 네. 고속질주를 좀 이게 눈앞에서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우람해 좀 보였나요? 추워서 잘 모르겠죠. 일단 몸 좀 녹이세요. 김표현님 꽁꽁 얼으셨습니다. 네. 굉장했어요. 김표현님 콧물 나오시려고 그러네요. 새차 네. 하셨나봐요, 차장님. 네. 차가 정말 깨끗하고요. 반짝반짝하고 요즘 며칠 계속 추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날씨가 그래도 조금 햇살이 너무너무 따뜻해서 괜찮네요. 현재 그 온도는 영하 한 4, 5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추운 날씨에 노면 상태는 사실 그리 좋지는 않아요. 잠시 후에 어떤 주행에 대한 질감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느낌 또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얘기 길게 해봐야 사실 소용없습니다. 저희는 특징만 한번 잡아서 일반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방송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옆 라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뭐 매칭되는 어떤 그런 디자인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포르쉐, 카이엔? 맞나요? 김피디 맞나요? 카이엔? 자, 포르쉐의 어떤 DNA를 갖고 있다고 전 들었고요. 제가 봐도 어떤 그 DNA를 그대로 디자인 쪽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 끝에 부분에 엉덩이에 요 실루엣 같은 경우 보시면 이 떨어지는 곡선 같은 게 전형적인 SUV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요 부분이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요, SUV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온로드의 어떤 성향보다는 오프로드 성향을 매우 많이 여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저 자동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차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 드림카였어요. 정말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그 이유는 비싸서요. 너무 비싸고 어쨌든 나중에 살 겁니다. 자, 그렇고요. 김PD 투입! 김PD와 함께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PD,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없군요.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성 입장에서 봐도 괜찮게 아름답게 느껴지나요? 되게 짧네요. 오케이. 자, 보시면요. 폭스바겐 어떤 SUV의 어떤 느낌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주님이 어떤
종교적인 느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한번 제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주님께서 알칸트라 재질 비슷한 걸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게 타라? 알칸트라라고 써있네요.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요, 잠시 시승하면서 저희가 분석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시트의 안착감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구성 자체는 그냥 폭스바겐 DNA예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ZF 뮤션도 들어가 있고 기타 공조 장치나 여러 가지는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넓네요. 무지하게 넓고요.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도 잘 장착이 되어 있고 5인승이에요. 5인승 SUV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도 한번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의 어떤 그 동축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운데에서 살짝 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느낌은 전체적으로 그 신형차는 아니지만 그 이게 2015년형입니다. 이 15년형의 SUV 지금 투아렉이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판매를 할 건데 그거를 한번 타겟으로 두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다른 디자인도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으로 그 덩치가 이만큼 큰 차는 사실 독일차는 흔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덩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쪽에 어떤 사각지대도 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SUV는 뭐 이런 부분까지는 심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그 시크릿 커버가 있고요. 기타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크릿 커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게 매우 특이하긴 한데 제가 잘 보이시죠?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자, 그럼 엔진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엔진룸 개방을 한번 해보고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열리네요. 알루미늄인가? 글쎄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자, 한번 봅시다. 김PD 빨리 와. 따뜻해. 만져봐요. 어때요? 우리 차주님께서 멀리 장거리를 뛰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이 온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보시면요, 이 차량이 현재 키로수는 차주님 3만 키로였나요 이게 지금 현재? 3만 6천 정도 운행을 하셨는데 이거 좀 청소하셨나? 굉장히 깨끗한데요. 그러셨군요. 클리닝을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상태 양호하고요. 이 정도면 새 차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카메라 한번 줘보시고. 폭스바겐 TDI 엔진에 대한 고유의 커버 어떤 이런 느낌도 디자인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깔끔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흡기를 통해서 공기가 흡입이 되면 이쪽에 엔진 커버 안쪽에 다양한 파워풀한 실린더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구동으로 자 이렇게 배기를 늘어주고 자 여기 보시면은 터빈이 안쪽에 있는데 잘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면은 어쨌든 3만 6천 킬로 이상 뛴 차 치고는 정말 놀랄 정도로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그 본넷에 이 그 흡음 매트가 잘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전에 리뷰했던 차량 같은 경우 벤츠 차량 같은 경우도 이런 흡음 매트가 없어서 제가 방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유로 5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소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하, 반대쪽에 있네요. 야, 요소수가 없습니다. 요소수가 없고 아까 우리 차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비가 정말 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비에 대한 느낌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을 시승을 하기 위해서 탑승을 했습니다. 열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심플하죠. 네. 이거 이런 열쇠 봤습니까? 아니요, 비엔토르 봐요. 느낌 나요, 그죠? 그리고 이 차량이 15년형이긴 하지만 그 포르쉐하고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동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키를 넣고요. 돌려서 걸 수도 있고 여기 네. 버튼 시동돼요. 일단 저기 돌려서 한번 걸어볼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요즘 너무 시대가 다 디지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우 차주님 이거 차주님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알겠습니다. 출발하기 앞서서 이 차량의 특징은 먼저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비가 안 좋다. 아, 두 번째 아, 타보면 묵직하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화질 어때요? 볼만해요. 15년형에 맞게끔 화질을 보여줍니다. 뭐 핸들의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주행 질감 주행 질감은 잠깐 빼놓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차량의 느낌은요 그냥 폭스바겐 DNA 오늘 DNA는 상당히 많이 쓰게 되네요. 그리고 입이 다 얼었어. 시청자 여러분 저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기 지금 온도 여기 온도계 어디냐 여기 영하 4도 그냥 쭉 올라갔네요. 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밖에서만 몇 시간 있었는데 아우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런 겨울에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 햇살을 좀 많이 받거든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서 네. 넘어가 볼게요. 턱에 대한 느낌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SUV는 SUV야. 그리고 오프로드 성향이 많은 차는 맞아요. 100% 맞아요. 잠시 폭스바겐 투아렉 에어 서스메틱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야 여러분 너무 추우니까 그 카메라 고정장치에 흡착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떨어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리뷰는 계속되고요. 현재 이 차량에서는 에어 서스가 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걸 한번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추워서 장갑 좀 끼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여기 옆에 지금 잘 보이실 텐데 지금 현재 지상고는 자 주먹이 한 개 반 정도가 들어갈 정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 버튼이 물론 저 앞쪽에도 있지만 이쪽에서 조절을 하면은 다운을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정도면 비교적 빠른 속도 내려가고요. 디스커버리 그 5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정도 속도하고 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내려가네요. 자 이 정도 내려갔고 주먹을 넣어보면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굉장히 다운이 됐습니다. 내려갔고요. 이번엔 또 올려볼게요. 쫙쫙 올라갑니다. 자 이런 맛의 에어서스를 선택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요. 다 올라갔네요.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주먹 한 개 반 정도 그 정도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 서스펜션의 업다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 건 사실 트렁크에서 뭔가 짐을 싣고 내리기 용이하게끔 뒤쪽만 해본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뒤에부터 올라간 다음에 보이죠 김PD님? 자 앞쪽은 잠시 후에 이제 올라가죠. 항상 뒤에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서스펜션이 조절되네요. 끝까지 계속 올라가네요. 오케이 다 올라간 것 같고요. 야 앞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향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보다 더 높아요. 현재 주먹 두 개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 정도의 어떤 지상고가 조절된다는 거는 정말 오프 성향에서 크게 신경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시청자분들은 이 차량을 봤을 때 오프로드에 충분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오프로드는 지상고에서 일단 크게 영향을 끼치니까 말이죠. 지상고가 낮으면 아무데도 못 가요. 오프로드는 다운 이렇게 높이 조절되고요. 오케이.
어우 차키. 야 이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 차키가 굉장히 우람해요. 부럽네요. 그리고 뭔가 특수키 같은 느낌이 막 들고요. 차키만 딱 봐서도 아 고급차의 어떤 상징에 대한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차키를 몸에 지닌 다음에 제스처 기능 같은 경우는 자 열쇠를 몸에 지니고 손에 잡고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입고 어쨌든 제스처 기능은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발을 이렇게 한번 싹 넣었을 때 다시 제 차가 아니잖아요. 됐다. 아 됐네요. 잘 되네요. 닫을 때는 물론 이게 아니에요. 닫을 때 이렇게 하면 아이고 큰일 납니다. 머리 부딪히니까. 자 닫아볼게요. 닫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쪽에 센서 다시 그렇죠.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잘 봤고요. 이렇게 2015년형이지만 나름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있다는 걸 한번 이렇게 외형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시승을 한번 하면서 이 차에 대한 느낌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